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은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 앞으로도 성장성이라든지 또는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주가가 1.8%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손절을 할게 아니라 또는 익절을 할게 아니라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 가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셀트리온의 주가보다 셀트리온의 이 가치가 훨씬 더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바이오는 바이오끼리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바이오 중에서, 현재 실적을 셀트리온을 넘어서는 회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바이오. 그 어떤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날고 기는 바이오들 중에서 현재 셀트리온의 실적을 넘어서는 회사가 있을까? 없습니다. 단한 곳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장이다. 이게 진짜 대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주가 자체가 무겁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잠시 저는 눌려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자체가 하락이 아니라 잠시 눌러져 있는 거지 이 눌림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역시나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보다 주가가 시총이 더큰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을 봤을 때더 크고 주가를 봤을 때더 큽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셀트리온보다 좋냐? 안 좋다. 영업이익이 셀트리온의 절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무려 5조, 6조 원이나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만약에 나는 바이오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이상한 잡주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 안 나오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HLB. 이런 종목들 많이 좋아하시죠? 제가 이런 거, 미염에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방송했는데, 방송하니까 댓글이 무려 100개가 달렸습니다. 영상이 삭제가 되었다. 이런 종목 제가 사지 말라고 10만원대 방송을 했죠. 굉장히 위험하다.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한가를 맞아버립니다. 실적 없는 종목들은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종목 어떤가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거 실적이 나오느냐, 실적 안 나온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런 거 잘못했다가, 하락 나오면, HLB처럼 하락 맞으면, 셀리버리도 실적이 안 나온다. 뒤통수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 자, 제넥신,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이 나오느냐, 실적 안 나오잖아요. 19만원에서 9만원까지 내려왔다. 이런 거에다가 미련 갖지 마시라. 바이오 할 거면은 차라리 셀트리온 하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하실 거면 꼭 셀트리온 하셔라. 셀트리온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램시마, 트록시마, 램시마 SC, 허주마, 네 가지에서, 실적이 나온다. 여기다가 이 중앙제 치료제 조건부 승인까지 되었다. 자, 여기에다가 또 뭐가 붙냐라고 했을 때 휴미라, 아바스틴, 졸레어,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제까지 지금 남아있다. 거기다가 이 스텔라라라고 하는 제품도 남아있다. 차라리 바이오 하실 거면 이런 거 하십시오. HLB 같은 거 했다가 뒤통수 맞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종목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 장 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